우주 최고의 시사 주간지 한겨레 21을 만드는 4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1, 2, 3, 4. 4 기자 지금 시작합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1 기자 공덕동을 함께 김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 기자 정의의 죽창 신다한입니다. 마물학사 2 기자 김양진입니다. 이제 총선이 우리 방송 기준으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관외에서 했습니다. 네. 네. 아, 아주 길더라고요, 이게. 길어가지고 뭐 아, 그래요? 어떻게 접어야 될지. 네. 네. 저도 이렇게 접었어요, 네. 세 번. 네. 네, 네. 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대여름 네. 피다가 못했는데요. 본투표 때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번 총선의 의미, 전망, 그리고 관전 포인트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그리고 현 고문이신 이강윤 고문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강윤입니다. 네,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기자를 꽤 오래 했고요.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어쩌다 공무원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지난 2년 전에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업? 네. 아무튼 그렇게 네. 돼서 네.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느라고 매주 여론조사를 한 2년 3~4개월가량 했고요. 지금은 고문으로 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와는 한 25년쯤 전에 경찰 기자를 같이 하셨습니다. 2년이. 네, 경찰 기자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하늘 같은 선배였죠. 기수 아, 네, 차이가 그렇죠. 좀 나거든요, 저랑. 지금 뭐 네. 하늘 같지 않다는 그런. 아, 지금은 그 우주처럼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초미의 관심사죠.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얼마나 의석을 얻을지, 여야가 각각 어느 정도 의석을 얻을지, 특히 이제 야권이 야당 전체가 200석 이상 되느냐, 이게 지금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범야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범야권으로 넣을 수 있겠죠. 네. 범야권이 200석을 살짝 미달하지 않을까. 다 합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 300석 중에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합치면 280석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나머지 20석은 뭐 조국 혁신당. 네. 그다음에 진보당도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신당 네. 존재감은 좀 미미하지만 네. 그리고 무소속도 한 석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다면 그쪽 그룹은 20석을 빼고 나면 280석이 남는데 네. 국민의힘이 비례정당 포함해서 105석에서 한 119석 그 사이에 들지 않을까. 시청자분들께서 저 사람 뭐 저래 왜 이렇게 넓어 범위가 그렇게 네. 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 막판에는 최대한의 결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고요. 초박빙이라고 양당이 공이 지금 잡고 있는 곳이 한 45에서 쉬운 곳쯤 되는데 네. 그곳을 어느 한 당이 다 휩쓸어 가리라는 예상은 좀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판 2~3일 사이에 여론 그 표심의 초결집 구간은 그것을 체크하거나 포착해낼 시스템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인간의 집단 행동을 무엇으로 감별하고 네.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좀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50곳쯤 된다는 초박빙 구간을 어느 한쪽이 다 가져가지는 힘들 것이다. 그럼 한 15개쯤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저는 110석 좀 넘을 것이고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가져가면 잘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118, 9개쯤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죠. 280 안에서 국민의힘이 이 정도 하면은 민주당은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했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지난 선거하고 좀 비슷한 결과가 네. 가능성이 네. 네. 지난 선거가 국힘이 103석이었으니까요. 네. 네.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와야지 뭐 잘 졌다 혹은 뭐 잘했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5에서 119 중에서 네. 요 정도면은 뭐 한동훈 괜찮겠다. 110 넘어가면 일단 지난번보다는 좀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 막판 한 2~3주일 동안을 지배했던 의제나 네.
이슈는 역시 정권 심판 중간 평가해야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막 개헌저지선이라도 해달라, 잘못했다 고치겠다 이런 것을 계속했고, 심지어 어제는 권성동, 네. 윤상현 뭐 이런 분들도 와서 막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약간은 네. 의외였는데. 그만큼 네. 좀 다급하다. 네. 네. 우선은 네. 그게 맞을 거고요. 네. 둘째는 네. 또 하나는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저렇게 호소를 함으로써 마지막 결집을 노리는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120석에 육박한다면 네. 선거 막판을 거의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권 심판론이 강력한 바람 치고는 꽤 선방한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일단 지난번보다는 많았고 네. 일각에서는 야 이러다가 100석 미만으로 참패하는 거 아니야라는 소리도 일각에서 네. 야권 지지층에서도 나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가 일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네. 그걸 감안하면 만약에 120석에 육박한다면 네. 그들은 비교적 이 저기에서는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럼 저 반대로. 네. 야, 한동훈 이렇게까지 시켜놨는데. 이렇게까지 시켜놨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하는 게 어느 정도 되면. 100석 깨지면. 아, 100석 그렇죠. 깨지면. 근데 네. 100석은 안 깨진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모르죠. 아. 성난 국민들께서 네. 이번에는 아주 중간고사 세게 봐야겠어. 네. 심판 확실히 하겠고 물가 네. 너무 힘들어. 네. 나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요. 우리 중산층이 많이 몰락했잖아요. 네.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분들 많이 계층 이동이나 힘들어지신 건 그렇죠.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흔히 심판 하는데 심판을 조목조목 핀셋으로 한번 엮어보면 불통이나 독선에 의한 사회 정치 사회적 그런 불만도 크지만 못지않게 네. 물가 고에 따른 하루하루의 고달픔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네. 언제까지 이전 정부 탄만 할 것이냐 네. 코로나 시기에 풀린 돈 탄만 할 것이냐 왜 그렇지. 우리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나의 실질소득 축소를 네. 언제까지 이렇게 무대책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정권이 왜 바뀌었나라는 근본적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서야대 에서 조금 더 선방하는 수준으로 간다고 해도 이제는 그럼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또 그 교착 상태가 그러면 계속 가는 거 아닌가? 그거 입장에서도 그건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할까? 뭐 이런 고민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네. 부분이자 가장 소망스럽지 않은 게 그 지점 아닙니까? 네. 그냥 제 감량에 간단히 지난 2년을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는 대선 연장전이었다. 대선은 2022년 3월 9일 끝났지만. 저녁에 판가름 네. 났고 끝났지만 네. 그 이후 진행되어 온 정국이나 국회와 행정부하고 관계 네. 전반적인 소통 이런 걸 보면 투표 행위만 필요치 않았지 계속 네. 대선 대립 국면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그래서 의석 분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면 명백한 표심이자 민심의 표출이자 심판일 텐데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진 건 아니야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언덕이 좀 생긴다면 지금까지 해온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랄까? 네. 사람 잘 안 바뀐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 걸 비춰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썩 네. 소통이나 그런 차원에서 뭐가 나아질까 하는 우려를 떨쳐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너무나 참패 네. 90석 예를 들어서 네. 국민의힘이 다 합쳐가지고도 90석 아래로 만약에 간다면 네. 네. 이건 정말 헌정사상 이렇게까지 네. 기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백한 그 국민들의 네. 의사표시죠. 레드카드? 뭐 네. 옐로우카드 이런 그렇죠. 건데. 그렇죠. 레드카드죠. 그건. 그걸 받고서도 안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하긴 힘들 것이다. 안 네. 변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전인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110개에서 120개 사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러면 네. 서로 적어도 난 지지 않았어.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200석 이상으로 좀 크게 이겨서 네. 우리가 의회를 완전히 하자 이런 여론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약간 실망할 수 있는 숫자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180석 정도 네. 그 야권이 얻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
20. 20, 그러니까 110에서 120 정도를 네. 그 여권이 얻는 그 상황에서 예. 뭔가 이거를 이렇게 타개할 수 있는 여당이나 대통령으로서 이걸 타개하고 야권으로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윤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현 집권 여당에게 국민들이 한번 1차 경고장은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이었나요? 서울 강서구청장 그렇죠.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는 물론 투표 참여자는 강서구청 주민뿐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상징하는 왜 선거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민의를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네. 선거 때만 정치의 주체는 국민 여러분이고 모든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면 곧 서로가 그 말을 잊어버리는 것이 한국 정치의 비극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죠. 이것을 질적 변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총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선거인데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아까 저기 뭐 대통령이 뭐 국민하고 이제 뭐 싸우려고 들겠냐 그랬는데 지금 많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싸우고 있죠. 뭐 거북급. 예. 거부권 같은 것이 눈에 보이는 그렇죠. 다툼인 거고요. 한쪽이 그렇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를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집권 여당이나 용산 측에서는 우리가 계속 우리 하고자 하는 식으로 남들은 마이웨이라고 비판하겠지만 우리는 하고자 하는 식으로 가려는 힘을 확보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그게 좌절된다면 네. 결국은 존중하고 합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번에 상당히 스코어가 안 좋은데도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좌절감만 갖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국민들께서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네. 의견들을 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200석의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아주 과반 그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이제 정권 심판으로 쭉 끌고 가면서 법안 일단 안 될 거 알고 통과시켜 버리고 그럼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그냥 강대강의 대치만 있는 예. 인생을 풀어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200석이 좀 다양해진다고 하면 이 안에서 또 협치가 불가피할 것이고 어느 한 당이 정말 정권을 심판하려 뭐 부상한다? 근데 안티테제로서만 기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하거든요. 네. 터무니없는 거 아실까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예. 100% 동의하고요. 네. 어느 누구도 방금 신 기자 말씀에 넣으라고 하긴 힘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구두선에 그치는 거는 너무나 많은 허탈감과 정치적 무력감, 혐오감 같은 걸 주잖아요. 네네.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도 아무리 나이가 그렇죠.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걔가 말할 때는 쟤가 왜 저러지?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아, 저 녀석이 아직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은 못했지만 쟤는 이걸 말하고 싶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식으로 번역해서 잘 듣고 걔 원하는 걸 해주고 그래야지 집안이 평화롭게 돌아간다는 건 상식인데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불통해 오는 동안 우리만 답답했을까요? 아마 용산에서도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뭔가 구실을 다른 전 정권에서 샀거나 이래왔던 건데 지금이라도 소통에 대한 것을 체득하지 못한다면 이거 자꾸 지금 얘기가 대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도 못 고쳐진다면 점도 저는 훨씬 강력한 저항 이제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어느 정치인은 데드덕이 아니라 아니 뭐지 레임덕이 아니라 뭐 데드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네. 새로운 용어도 붙였던데 저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는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경까지 가면 서로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그렇죠. 서로 너무 그렇죠. 피곤해지고 네. 맞습니다. 국민들만 피해보죠. 그 지금 조국당이 이번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네. 선거 막판에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변수라고 할 정도로 큰 어떤 그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얻을까요? 그리고 총선 뒤에 조국당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 원픽을 꼽으라면 조국 혁신당 그렇죠. 같고요. 네. 그것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네. 아, 그렇게 보세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을 저는 한 13석에서 많으면 14석 정도로 보는데 네네. 의외로 많은 의석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줬고 네. 두 세 당은 거의 존재감 없이 밀려나 버렸고 그렇죠. 조국 혁신당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비교적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국민의힘도 조국 혁신당과 그 언저리에 터졌던 뭐 청와대 수석의 이상한 말 그다음에 뭐야 저 대사가 이렇게 네. 갑자기 왔다 갔다 한 거 그다음에 무슨 세상에 해외 토픽 감일 파 한 뿌리대 얼마 이런 것들이 아. 한꺼번에 겹치면서 네. 네. 이게 폭발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것 같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당으로 기능하려면. 네. 이번에 꽤 많은 수를 얻고 잘하면 다른 정치 그룹과 합쳐서 원내 교섭단체 같은 것도 할 수야 있겠지만 민주당과 그렇죠. 국회 운영에서는 괴를 같이 하긴 할 텐데 이 네. 정당이 4년 후에 5년 후에도 후보를 낼 수 있고 또 하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몇 가지 정책 같은 걸 내놓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개인적 복수만 하려고 출마하거나 당을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당이 구심이 되려면 일단 하부구조인 당원이 튼튼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 정책적 메시지를 계속 내야지 네. 비전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열심히 노력하리라고 보고 몇몇 사람이 뭐 교도소인가 그런 데 갔다 갈 수 있겠지만 네. 대타도 계속 준비해 놨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죠. 아니, 대표가 네. 기본적으로 좀... 20명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10몇 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네. 예. 사실 이제 또 지금 관심 지역 중에 불경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불경이 텃밭이다 하지만 예.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뭐 교착일 거라는 전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관심 지역 중에 불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254석 지역구 중에 네. 부울경이 40석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네요. 지난 4년 전에 거기에서 야권이 7석을 얻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과 진보당이 합쳐서 14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가까이. 네, 그 정도를 봅니다. 우선 엑스포 때문인가요? 아, 그 말씀. 우선 이른바 정권 혼 좀 내야겠다. 심판론이 네. 특정 지역을 비껴가지는 않을 만큼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상당히 강도가 강하다는 네. 점을 하나 들겠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정력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하겠다고 비전도 많이 줬는데 하다 보면 유치 못할 수도 있죠. 있죠. 좀 더 짜증나고 화를 냈던 부분은 아니 어떻게 밤사이에 역전할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마치 우리가 유치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것처럼 얘기를 네. 했는데 까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네. 저쪽은 100몇 개고 우린 20 네. 몇 개니까. 한심한 수준이었죠. 이렇게 정세 판단을 못한 채 으쌰으쌰하는 의지만으로 이걸 접해왔나. 현 정부가 무슨 국정 운영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 참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좀 언짢아 하시는 것 같고. 선거로부터 치자면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네. 학생들이 중간고사 볼 때 시험에 임박해서 가르친 수업한 두세 주일 동안 배운 것만 시험에 나진 않잖아요. 그럼요. 학기 처음 할 때부터 쭉 나오는데 네, 네. 부산 부울경 쪽에 계신 분들은 엑스포에 대한 실망감도 좀 컸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근무지 재배치처럼 보이는 공천을 몇 개 했어요. 맞습니다. 딴 데서 유명한 사람들, 막 전국구로 유명한 사람들, 딴 데서 국회의원 오래 한 사람, 그 사람 유명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네. 왜 갑자기 우리 동네 와서 저분이 하신대?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유명해요. 김태호 네. 전 지사, 네. 네. 서병수 전 네. 시장이었던가요? 네. 그리고 조혜진 의원이라고 네. 야무진 소리 맞습니다. 잘하는 똘똘하게 생긴 네. 그분. 하태경 의원도 날아갔죠. 그러니까 네. 하 의원은 이제 이리 오면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박진 네. 전 저기를 입상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근무지 재배치예요. 네. 공무원 인사 발령. 주진우 저기 누구야? 비서관인가요? 아, 그 양반 네. 거기는 해운대 갑. 네. 먼저 하태경 씨가 네. 비운 자리로 갔는데 네. 거기도 관심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근무지 재배치 받은 유명한 분들의 결과 특히 김태호, 김두관 이런 분은 초박빙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진보당이 네. 울산과 부산에서 하나쯤 얻을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그 이상한 말 하다가 쫓겨난 저 후보 뭐 쫓겨나게 예예예 예. 그 젊은 자꾸 뒤로 뭐 모시기라고 네, 예, 하는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네. 그 사퇴 안 해가지고 네. 표가 갈려서 거기도 뭐 민주당이 그렇죠. 어부질인지 뭐. 이상한 소설 썼던 분 아닌가요? 그 야설 같은 거 아 맞는 예, 거예요. 예. 예. 재주가 많으신가 봐요. 소설뿐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죠. 네. 그럼 지금 거기도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 그러면 혹시 대통령이 네. 나무심으로 가신 게 아니라 걱정돼서 가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주목이라고? 그게 아마 나무시골 간 거 맞죠? 그럼요. 그렇게 읽어야죠. 그 공무 출장 맞는데요. 네. 간 김에 네. 이제 네. 제가 아. 부울경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으니 저도 네. 왔습니다. 힘을 실어주러. 알아서 좀 네. 해주세요. 네. 나무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수도권하고 그 충청.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선거에서 변하는 지역은 수도권, 충청, 부울경 정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수도권하고 충청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수도권은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3대 16이었어요. 그리고 충청은 20대 8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거기도 두 배 이상 이긴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군데. 우선 수도권이 122석입니다. 네네. 지역구. 저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초박빙 지역을 다 놓친다면 네. 서울에서 한 잘하면 7개 경기에서도 한 잘하면 7개 물론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 그다음에 인천에서 하나 또는 둘 그렇다고 보면 16개가 채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100석을 넘긴다는 건데 그렇네요. 그건 일단 압승은 맞고요. 그렇겠다. 네, 네. 충청이 28석인데 예. 충북은 민주당이 대대로 좀 힘들어 해왔던 네. 곳이고 충남은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아주 엄청난 대승을 네. 했는데 하나하나 경합지라는 곳을 이렇게 들춰보면 지난번과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북 네. 같은 데는 양쪽 다 선수 교체를 했어요. 주로 네. 두 당이. 그래서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에게 이기리라는 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돌아가는 판세는 국민의힘이 충청에서도 쉽지는 않겠다. 충남, 충북 합쳐서 그런 얘기가 네네. 나오니까 지금 국힘 지도부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식목일날 네. 그 부산 말고 충청도 좀 가셔야 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근데 충청도도 그 전으로 갔습니다. 네. 자기 고향까지 갔습니다. 기자님들 부산. 보면 네. 제가 여쭙고 네. 싶었는데 예. 대통령이나 양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면 네. 효과가 있나요? 아, 그 지역에 미치는 네. 영향.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효과 있죠. 예를 들면 지지율 80% 대통령이 그 지역에 갔다. 그건 효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확실히. 선거운동한다 그러는 건데 지금 이제 30% 대통령이 가시니까 기자들이 뭐 관건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코지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농담입니다. 가서 그냥 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당대표는 좀 다르지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건 꼭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가니까 좀 갔는데, 상황이 다르긴 하죠. 근데 갔는데 뭔가 이렇게 감추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이는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옆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허전했습니까 마음이? 안 계신다는 게 자꾸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게 참 희한한 이제 좀, 네. 예. 그 녹색정의당 보면 네. 어떻게 보면 한 석도 안 나온다 이런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주 비관적인 전망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아까 20석을 쭉 읊으실 때 녹색정의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까먹으셨나요? 아니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니야. 진짜 정의당에다가 환경운동하는 녹색당까지 합쳐서 이번에는 지금 녹정당 이름으로 네.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 두 당의 지지자들과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이고. 저는 조금 박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5석 미만? 아, 5석이 아니고 한석? 아마 한 석도 힘들지 않을까? 아. 예,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역구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분은 심상정 후보인데 예. 고향 갑을 진보정당의 하나의 무슨 발신지이자 보루처럼 만든 혁혁한 전과가 있지만 이번에는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석 뽑으니까 네. 한 사람 뽑으니까 좀 힘들 것 같고 비례에서 배출하려면 3%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정당 득표율로 현재 선거법이. 그렇죠.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물론 여론조사의 군소정당 득표율이 실제 투개표를 해서 까보면 이퀄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네. 힘들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와 가장 투표의 가장 큰 차이가 기권자들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는 기권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대선처럼 투표율이 높아도 기권자가 20%를 넘는데 여론조사는 전체 인구 축소돼서 대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3%가 정말 아깝게 못 달성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석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지역에서 지고 비례에서도 못 얻으면. 그렇죠. 네. 그리고 정의당이 한 세 가지 정파쯤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 그룹은 사회민주당 이런 네. 이름으로 나가 있고 아무튼 네.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해오던 네. 지난 4년 전에 9.7%를 네네. 얻었던 그 정의당의 주력 이렇게 두세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분산되어 있긴 합니다만 녹색정의당 이름만으로는 자력 당선자를 내기가 의외로 굉장히 버거워 보인다. 많으면 한 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진보정당에 대해서 하고 뭐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보면서 과거에 이제 뭐 노회찬 심상정 같은 사람이 비례로 된 다음에 지역에 나와서 당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뭐 선순환이라 그럴까? 이런 그렇죠. 게 있었잖아요. 근데 유호정이나 장혜원 같은 사람은 사실 비례로 돼서 그런 선순환 트랙이 못 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뭐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같기도 한데 이게 뭐 어떤 뭐 위성정당에 참여 안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반동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진보 정치가 이게 운실의 폭이 네. 좁아졌기 네. 때문이 아닌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의당이 예. 그동안 진보 정치권의 여러 흐름 중에서 굳건하게 20년가량 그렇죠. 아주 주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럼. 통진당 사태로 진보당 이번에 진보당으로 네네. 다시 컴백은 합니다만 네. 통진당 사태 이후로는 오히려 진보 정치권의 적자이자 제일 큰 규모 집단이라고 해왔는데 그렇죠. 말씀해 오신 대로 뭐 유시민도 한때 그랬었고요.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의 개인기에 의한 명맥 유지가 좀 많았었고 대중 속으로 광범위하게 착근을 확산시키는 건 힘들었다. 지지세가 어느 정도를 점했던 건 분명한데 그로부터 더 이상 천장을 깨고 가지 맞아요. 못한 점 하나 있었고 그러면서 정의당 내에서 노선을 둘러싸고 또는 사상 투쟁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헤게모니 투쟁도 동시에 맞습니다. 벌어졌고 그다음에 페미니즘이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서 대중들의 정서와 접목하는 데 조금 실패하고 스텝이 꼬인 점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의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스탠스의 비판을 받았던 건 많이 알려져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분열이 됐고 네. 그다음에 말씀 김 기자 하셨던 대로 스타플레이어급이 비례로 일단 원내에 와서 독특한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구도 깨고 그래서 네. 일테면 뭐 창원의 성산 같은 지역구라거나 그렇죠. 고향 이런 데를 하나씩 개척해서 해왔는데 그거를 후발주자들이 승계하지 못했고 네. 대중들로부터 이반됐던 게 큰 것 같아요. 네. 그 페미니즘을 둘러싼 유호정, 장혜영 이런 의원들의 주장이 대중들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니까 확산성을 갖는 데 실패했고 분열해버린 거 그거 네. 아닌가.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한 둘이 뭐 이렇게 짧게 몇 분으로 정리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건 한겨레 네. 21에서 네. 기사를 써주시면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하겠는데요. 요거만 한번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정의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몰락할 위기에 놓인 것과 달리 진보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번에 보면 정의당은 상당히 원칙주의적인 입장 그렇죠. 이를테면 연합정당과 관련해서 진보당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입장 이런 거 보였거든요. 그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그 노선 선거에 관련해서. 그 일단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네.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위성정당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준연동형이 아니라 네. 준자를 뗀 연동형으로 네. 완전히 감으로써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숙제를 남겼다고 보고요. 진보정당이 거의 괴멸 상태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비례 위성정당에 참여함으로써 당선권을 분배받은 건 그 참여했던 여러 타 당과 민주당과 협상의 결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에서 지금 두 석 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렇죠. 그래서 충성도 강한 노동정치권의 핵심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통진당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많이들 갖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네. 그게 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조금 궤도를 바꿨다. 궤도를 바꾼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인식하시는 데는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원내에 교두보를 마련할 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네. 이분들이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의정에서 법안에서의 태도 이런 것의 여하에 따라서는 네. 그 차후가 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정의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맞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당의 그런
행보를 처음에 많이 비판했었어요. 그랬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까놓고 보니까 결과는 이렇게 그렇죠. 돼버려서 그래서 정말 원칙을 잘 견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전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선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사실 평가해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이죠. 예. 아니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결과주의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또 개혁신당하고 네. 우리 비록 이제 조금 존재감이 이제 너무 떨어져 버렸지만 네. 새로운 미래 여기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듣고 갈까요? 네. 올 1월 초에 갤럽 같은데 조사를 보면 국힘 민주 다 싫다. 네. 다른 제3지대 정당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이 20에서 심지어는 24%에 이를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잠재적으로 양당 구조를 깰 수 있는 제3당의 출현을 바라고 그 표를 줄 의사도 있다는 분이 유권자 5명이나 4명 중에 1명이니까 밭은 굉장히 넓은 편이었는데 네. 이들은 전략을 제시하는 데도 실패했고 네. 빅텐트인지 스몰텐트인지를 집을 짓다가 부수고 일단 텐트 안에 들어왔다 다시 집 나가고 이러는 통에 유권자들에게 믿음을 전혀 주지 못했다. 네. 그러다가 조국 혁신당이라는 하나의 키 메시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에서 살았죠. 밀려가지고 지역구에서 일단 게임이 안 되니까 네. 전국구에서 아, 저 비례대표에서도 지금 한석 얻기가 힘들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한 글쎄요 개혁신당은 높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정당은 비례로도 하나쯤 네. 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만든 거기는 지역구도 힘들 거고 아. 비례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는 지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당 구조의 문제점을 인지하거나 필요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데 네. 그것을 제대로 엮어낼 뭐죠 원석을 꿰을 줄을 지금 정치권에서는 네.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조국 혁신당이 그렇죠. 받은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뭐 보니까 오늘 또 뭐 이제 본 투표에서 네. 얼마나 투표할까 이게 또 굉장히 맞아요. 관심사죠. 그 누구죠? 김민석 의원인가? 그분이 뭐 사전 투표를 마쳤다고 오늘 또 뭐 목표라고 네. 해명했습니다. 네. 31.3%가 목표였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딱 맞췄던 네. 거잖아요. 어떻게 0.0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운이 네. 좋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투표율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는 높았던 사전 투표율이 어느 한 당에 유리할 거라는 것은 100% 아전 인수 같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만으로 사전 투표가 저렇게 올라갈 수 없고. 그렇죠. 아. 네, 보수당 쪽에서도 이번에 우리도 사전 투표 이제 하자 그랬고 무엇보다도 다 복잡한 거 떠나서 사전 투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투표율이 지난 4년 전에 66.2%인가 그래가지고 역대 총선은 최고였는데 네. 거의 거기에 육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육박하면 투표 동인이 좀 더 큰 정치 그룹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꿰뚫은 메인 아젠다는 정권 중간평가가 네. 아니겠는가 네. 중간평가가 너무 승하니까 위기론에서 결집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네. 몇 퍼센트까지 갈까요? 지금 뭐 65에서 70. 김민석 네. 씨한테 물어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한 뭐 65% 넘고 67, 8 그 사 65에서 한 67, 8 사이 아닐까요? 아, 70%까지는 안 가겠군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그분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뭐라고? 70 몇 퍼센트라고. 아, 아 그래요? 로고. 이번에 맞추면은 근데 그것도 이제 가게 하나 차리셔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목표라고 아, 71%인가 뭐지? 그 여론조사가 지금 7일부터 이제 네. 공표가 금지되었. 예, 예. 근데 이 기간에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네. 좀 혹시 이 일반적으로 좀 통상적으로 우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와 크게 이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깜깜이 기간 중에요. 야 무슨 뭐 그 무슨 크로스? 네. 이렇게 뒤바뀌는 거 있지 않아? 그런 뭐 얘기들을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네. 없는 것 같아요. 아. 한 번 있을 뻔했던 게. 네. 2012년 대선 때 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문 후보가 막 추격하다가 깜깜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막 카톡 이런 개개인의 모임 등을 통해서 야 뒤집어떼더라 네. 이런 SNS 얘기가 많이 돌았죠. 돌았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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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는 분들은 45세가 다 넘으셨어요. 아. 문 후보가 뒤집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크로스는 안 일어났던 걸로 다만 문 후보의 추격세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리고 제가 2년 반 동안 매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의외로 네. 일주일 사이에 뭘 바꾸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그러니까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너무 며칠 안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옷 사러 가서 이 색이나 저 색이나 하는 것과는 달리 꽤 진중하게들 보시는 게 아닌가. 근데 희망이 얹혀져서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양 진영이 결집시키려고 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 고맙습니다. 오늘 저 네. 아주 시원시원한 네. 명쾌한 너무 말씀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그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시원시원하고 명쾌했는데 지금 상황이... 예상하신 결과는 아 앞으로 우리가 아니, 방금 그 말씀하신 3년 동안도 네. 지난 2년 동안에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들고 한편으로는 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국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뭐 대통령이 뭔가 좀 지혜로운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예, 조금 사회를 조금 더 소통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이끌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니 암담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110석밖에 안 돼도 뭐 부자 감세 뭐 이런 거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거는 뭐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긴축제 우리 답답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안 바꾸고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 자기 권리라는 네. 거죠. 네. 이 결과를 보면 네. 저는 뭐 좋은 마음이 생겨서 네. 태도를 좀 바꿔서 좋은 정치 할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도 야당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이 말씀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주권자인 시민들도 좋은 선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오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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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문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한겨레 TV의 명성과 깊이와 예측력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어떤 네. 내용 준비되어 있죠? 우리 전주천. 네. 우리 많이들 가시죠? 전북 네. 전주천의 그 벌목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